저팀농 내각으로 빼줬어요. 김진영 끊어냈습니다. 네, 빠릅니다. 그리고 덩크까지. 진영 선수가 저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큽니다. 좋은 수비 이후에 좋은 공격까지 보여줬던 김진영이었습니다. 덩크농 포스플레이 벤츠 안쪽에서 돌아섰지만 열지 않았습니다. 반칙이 선언됐습니다. 그 선수가 선수 상대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적극적으로 골밑을 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. 지금은 김진영 선수가 상당히 또 빠른 발 그리고 인파를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고요. 네.